와 진짜? 대박 플라이미 네 안녕하십니까 플라이미 고품격 퀴즈 토론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플라이미 다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주제는 바로 말레이시아 셀럽의 나이입니다 한국에서는 동안이라는 말을 칭찬으로 쓸 정도로 굉장히 어려 보이는 얼굴을 선호하곤 하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성숙해 보이는 메이크업이나 스타일링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말레이시아인의 나이를 가늠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법이죠 오늘 굉장히 나이 맞추기 관련해서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얼음처럼 차갑게 정답을 맞추겠습니다 아이스 아이스 제가 동남아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동남아 전문가로 왔습니다 아이스 아이스 저는 타고난 눈웃음으로 어릴 때부터 아유 윙클과 함께 살았답니다 윙클 전문가 예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윙클 윙클 정답만을 맞춘다? 링링 메이크업을 자주 해봐서 말레이시아 분들은 또 성숙한 메이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다 간파할 겁니다 아 저는요 동안 전문가로 할게요 제 나이로 다들 좀 저를 젊게 보셔서 젊게 보이시는 분들의 어떤 진짜 나이를 체크할 수가 있다 굉장한 분들이 모여주셔서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토론에 앞서서 한 가지 공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his video is sponsored by Somebody Me 아 사실 저도 조금 어려 보인다는 말 좀 듣거든요 근데 오늘 그 비결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Somebody Me 아이크림입니다 Somebody Me는 Something by a Miracle의 줄임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독자적인 기술로 피부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브랜드 이름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이크림을 발랐거든요 제가 다크서클이 진짜 심해요 그래가지고 이 고민 때문에 꾸준히 발라왔는데 눈가 살이 되게 얇은 거 아시죠? 그래서 기능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막 눈에 비립종 같은 거 생긴단 말이야 불필요한 성분은 빠져 있으면서도 뭐 캡타이드나 나이아신마이드 같은 그런 탄력성 성분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똑똑한 제품인 거죠 진짜 something by a miracle 저는 사실 아이크림을 안 바르는 타입이었어요 왜요? 그냥 아이크림을 발라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생기고 나서 없애려고 하면은 진짜 죽어도 안 없어져요 여러분들 탱탱할 때 유지를 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 명언이다 아이크림은 뭐 마흔 쉰 때부터 바르는 거 아니야? 아 절대 젊었을 때 주름이 없는 상태일 때부터 발라줘야 된다 내 머리를 읽으셨나요? 그리고 2주 동안 바르고 좀 변화 느꼈다고 하지 않았어요? 얼굴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럼 여기부터 약간 좀 이렇게 수분이 없는 게 티가 나는데 이거를 바르니까 여기가 이렇게 탁탁 이렇게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여기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이 좀 빛을 받거나 산소에 많이 무너지는 성분들이라고 해요 화장품 업계에서도 다루기가 까다로운데 이 썬바이미에서 독자적인 기술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기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네. 저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팔에 미리 발라보고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하셔야겠다 눈가 피부가 너무 얇으니까 이게 좀 팁이 있어요 두 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밤에 바르는 게 좋습니다 나 밤낮으로 발랐는데? 낮에 바를 거면 꼭 선크림을 발라주는 게 좋아요 좀 쌀알 만큼? 굉장히 조금 네 번째 손가락으로 발라주는 게 포인트 근데 되게 조금 짰는데 다 발린다 이게 그러니까. 다 발려 쌀알로 양쪽이 다 발리네? 근데 이렇게 남는 거 아깝잖아 얼굴에 있는 잔주름에다 바르면 돼요 목이나 좋아 우리 블라이너 분들한테는 특별히 공유하는 비밀이라고요 오늘부터 우리 같이 시작해봐요 Something by a miracle 자 오늘의 토론 방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고 각자 앞에 있는 칠판에 나이를 추측을 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나이가 공개가 되었을 때 차이가 더 적은 팀이 점수를 가져가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우승한 팀이 바로 이 Somebody Me 아이크림을 상품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주름을 없애줘 Somebody Me 나이가 있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난 그래 보이진 않는데 양 팀은 칠판을 뒤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일단 맥도날드 들고 있어요. 맥도날드 굉장히 좋아하는 나이가 약간 그 시점인 것 같고,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서 되게 어린 것 같고요. 근데 맥도날드를 들고 있다고 해서 20대를 생각하는 거는 맥도날드를 먹는 3, 40대에 대한 어떤 거센 반발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3, 40대는 맥도날드 때 사진 안 찍어요. 그죠? 네. 근데 너무나 편견 아닌가요? 3, 40대 트렌드는 건강하고 내가 나를 이렇게 잘 챙긴다 이런 걸 인스타그램에 쇼잉하고 싶어 하지. 맥도날드가 건강 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맥도날드에 소송 당할 수 있어요? 말싸움하는 자리가 아니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피부가 굉장히 탱글해요. 주름도 그렇게 별로 있지도 않고. 주름 전문가시잖아요. 네. 피부가 일단 되게 어린 사람의 느낌이에요. 숨길 수 없는 그런 근거가 하나 있어요. 세 번째 사진에 헤어 라인입니다. 헤어 라인이 약간, 아니 그러니까 되게 잘생기셨는데 약간 뒤로 가 있거든요? 그냥 이마가 넓어. 이마가 넓으신 분이지 이분한테 탈모가 시작됐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신뢰입니다. 머리카락은 되게 많아요, 네. 보면은. 나 좀 구해줘. 제가 생각하기에는 끝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분명 방송하시는 분일 거예요. 더 늙어 보이려고, 40대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흰머리 흑채 이거 하얀 색깔 뿌린 것 같고, 근데 이제 세 번째 맥도날드 햄버거 들고 있는 사진은 평소에는 저렇게 입고 다닌다. 아, 40대보다 더 어려 보이려고 30대에 일부러 맨투맨 이런 거. 그리고 탈모가 왔다고 한 적이 없고요. 모든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헤어라인이 뒤로 갑니다. 그리고 탈모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뒤로 가시나요? 아직 저는 모르겠는데 뒤로 갔어요. 뒤로 갔어요. 예림이 뒤로 갔어요. 자, 이분의 이름은 루크만 포돌스키, D.O.L이라는 활동명으로 래퍼를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래퍼. 래퍼 잘 먹고 있는데? 그리고 놀라운 게 최근에 신곡을 냈는데 신곡 제목이 링링이에요. 링링 이거 아이스 아이스도 내주세요. 아이스 아이스. 네, 링링이라는 신곡을 낸 우리 D.O.L의 라인은 98년생 25입니다. 미치겠다. 네, 아이스 아이스 팀 1점 가져가셨어요. 어머머머. 사이스팀 1점 가져가셨어요. 어머머머. 이제 곧 있으면 무너질 거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 문제만 마치고 이제 무너질 거라는 뜻을 담고 있네요. 오케이. 이승재 아니야? 이승재. 닮았다. 이승재 아니야? 닮았다. 아, 근데 피부 너무 좋은데요? 좀 나이 있어. 한 30대 정도? 30대. 아니면 28? 저러 28인데 저렇게 틱톡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못하죠. 못하죠. 절대니까. 30 그리고 아 34. 조금 성숙해 보여요. 맞아요. 그 어린 애들한테 보이지 않는 그런 성숙미가 약간 좀 보여서. 아니 근데 보기에는 저는 20대로 보이는데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여배우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하려면 사람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일단 반지가 보이죠? 결혼을 좀 하셨을 것 같고요. 말레이시아 분들은 결혼을 좀 일찍 하시거든요. 몇 살이에요? 24, 25세도 다 너무 되네요. 일찍 한다. 너무 일찍 하는데? 그래서 결혼 반지를 낀 게 그렇게까지 고령의 어떤 그런 근거가 아닐 것 같다. 문화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34살 정도지 않을까? 저분은 바로 노라 데니 씨. 그쵸, 우리 노라. 나이는? 미치겠다, 80몇 년생이라고 나왔어. 82년생 마흔입니다. 진짜. 진짜. 우리 마흔일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근데 마흔까지는 못 봤다. 이게 진짜 관리의 힘입니다. 진짜. Not something by a miracle. 10대다 10대. 진짜 어려요. 사람도 40살 아닐까? 이제 말레이시아 케어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 너무 하지 말아주십시오. 16과 14살. 피부만 보면은 거의 방금 태어나신 분이에요. 진짜 애기 피부고.
어려 보이는데 10대인데 그렇게 어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우라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가수의 느낌? 그래서 조금은 연예계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끼고 있는 거 봐서 이분도 가수야. 근데 가수들은 이렇게 좀 성숙하게 스타일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옆에 또 백 봐봐요. 자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와, 예리하다. 약간 이렇게 나는 난 이 가방 가지고 있다 이런 거. 갑자기 백 보고 표정이 봐. 제이도 혹시 가방 때문에 심경의 변화가 좀 생겼나요? 아 지금 왜? 표정이. 저 가방을 14살이 가질 수 있는 가방인가 의심을 해봤을 때. 왜 협찬일 수도 있잖아. 아 그치. 수학생이면 백팩을 가야죠. 그쵸, 가방을 하기는 조금 딱 16살 그 느낌 딱 그 정도 많아봤자 고등학생 피부가 거의 방금 태어난 것 수준으로 좋다 그래서 좀 더 어릴 것 같다 어떻게 태어난 피부가 저래 말 좀 끊지 마 누군가요 혹시 원망한 합의 바랍니다 자 이분의 성함은 우미 나지라 말레이시아에서 배우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 가수가 아니었어 이분의 나이는 말이죠 1900? 90년 33살 33살입니다 에? 딸이 두 명입니다 우미 Stand by me, I agree. 아이가 있어. 조카 아니야? 이거 또 페이크 아니야? 그니까. 우와, 와, 20대 같아. 너무 이뻐. 우와, 우와. 아, 이런 광고 영상을 찍었던 분이라고? 한 도박해볼래? 그건... 눈에 찐광기가. 한 도박해볼래? 오? 24살과 47살이요? 저 너무 궁금해요, 그쪽 입장. 그냥 뭐, 그냥 느낌. 필. 저는 백 광고 같은 걸 찍으셨잖아요. 그래서 한 40대 정도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근데 다 우리가 한 번도 못 맞췄으니까. 아, 그래서 아예 반대로 가버리자. 반대로 가야 된다. 되게 어리실 것 같은데 이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했습니다. 네. 출제자의 의도가 이렇게 어리게 보이시는 분이 사실은 아니었다라고 했을 것 같아서 눈가를 한번 봐봐요. 주름이 없어요. 주름이. 이거 필터예요. 너무 피부나 이런 스타일이 너무 어린데 이 뭔가 바이브가 멋진 언니 있잖아. 멋진 언니 느낌이야. 나 언니. 우리 언니. 너가 진짜 내가 많이 봤지. 나 언니로 보실 거야. 저 팀 되게 신났다. 그러니까. 자, 이분의 이름은 자히라 맥윌슨이라는 말레이시아의 배우 겸 모델분이시고요. 자, 이분의 나이는 95년생 28입니다. 나랑 나이 똑같아. 나랑 나이 똑같아. 진짜 씨. 내가 이제 승재 믿어야겠다. 진짜 눈이 정확하네. 47 어떻게 수습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우리는 언니라고 부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였지. 멋있다는 거죠? 멋있다는 거. 멋있다. 앞이 너무 말레이시아 분들이 나이가 가늠이 안 되는 게 좀 있네. 결혼을 하셨어. 연상연하 커플인가? 연상연하 커플인 것 같아. 진짜 어려 보이는데? 근데 이제 내 촉을 믿기 싫어. 갑자기 자신감이 사라. 갑자기 자신감이 사라. 좀 더 확대해 주세요. 좀 더. 윙크. 윙크 체크. 피부 좋은데요? 피부도 좋고. 저희는 37. 진짜로? 노래 부를 때 완전 정말 사랑을 해봐서 정말 그 사랑이 뭔지 이 소울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부르지 20대들은 사랑이 뭔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저는 사실 한 24 정도로 봤는데 제 본능을 안 믿어가지고 따라갔어요 젊은이는 저희 그냥 딱 보자마자 어려 보였어요 그냥 그 눈 웃음이 눈에서 나오는 그 약간 영함이 남성분들도 피부 관리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피부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해리스 알리프라는 말레이시아의 가수이자 배우로 활동하시는 분이고요. 이분의 나이는 99년생 24살입니다. 어? 내가 아까 써. 99년생? 킴나이는 37입니다. 진짜 아까 이야기했을 때 스물 네 살이라고 어떻게 우리 맞췄잖아. 네, 대단합니다. 어려 보여, 어려 보여. 그죠? 아이스, 아이스. 지금 점수가 4대 1입니다. 아, 여유롭습니다. 여유롭습니다. 자, 지금 아주 팽팽하지 않은 접전 벌이고 있는데요. 마지막 점수 뭐? 점수 업치기? 그런 거? 물빵 뭐 교환, 점수 교환. 점수 교환? 점수 교환? 그러면 제가 제 상품을 포기할게요. 제 상품을 지연님한테 드리고 저희는 저는 명예를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전 이거면 돼. 이것 때문에 왔거든요. 뭐야? 나 이거 아는 사람인데? 잘생겼다. 멋있다. 멋있다. 아, 너무 멋있다. 약간 원빈? 반지 제왕 그 이렇게 뭐 화살 쏘는 거 닮았다. 레골라스. 올랜드 볼룸. 어허허. 칠판을 돌려주세요. 오, 진짜 이거 디테일 싸움이네요. 뭐라고 쓴 거야? 오픈? 오빠. 아, 오빠. 오픈. 저는 33에서 35 사이로 봤어요. 왜냐하면 그 너무 좀 잘생겨가지고. 잘생기면 33이다. 매력적인 나이. 빨리 합시다. 오빠? 저는 딱 보고 약간 원빈, 이정재, 강동원 느낌이 딱 나니까 40대 막 초반, 중반, 50대 이런데 이분한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연륜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느낌이 성숙한 섹시함이 가득해가지고 전 나이보다 이름을 알고 저 신발 한번 볼게요. 신발. 발톱 보세요. 발톱이 영해. 아니 그리고 목에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걸로 이렇게 관리를 하겠지만 바로 발라. 아 근데 나가 목주름이 좀 심해가지고 저도 스카프 가렸잖아요. 그래서 다들 관리 타임 한번 가지십시오. 손 봐주세요. 손 좀 보여주실래요? 맞아, 손이. 손이. 38! 손이. 38! 손이. 못 바꿔요. 자, 못 바꿉니다. 나짐 우스만이라는 말레이시아 배우 막 탑10 꼽으면 항상 꼽히는 분. 나이는 84년생 38입니다. 38로 가자고 했잖아요. 뭐 미리 컨닝 베이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아니 그냥 어차피 졌으니까 여기서 다 바르고 가야지 뭐. 졌으니까 여기서 다 발라야지 뭐. 바로 발라. 아이스 아이스팀이 5대 1로 이기셨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이스 아이스. 자 우리 우승하신 아이스 아이스팀께는 썬바이미에서 제공되는 아이크림을 수상 상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이템 다 썼거든요. 아 너무 잘 됐다. 맛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자 저희 플라이머 분들 너무 부러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 플라이머 분들도 아주 저렴하게 아이크림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죠? 네, 썬바이미에서 이번에 플라이머 분들을 위해서 특별 할인 코드를 발행해 주셨습니다. 지금 밑에 보이는 할인 코드 입력하시고 할인 받으셔서 썬바이미 제품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우! 그리고 아이크림을 구매하시는 100분께 선착순으로 이 스네일 토너를 드린다고 해요. 이게 꽤 사이즈가 커가지고 안티에이징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선착순 100명 굉장히 빨리 끝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완판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할인 코드 잊지 마세요. 네, 자 이렇게 오늘 고품격 토론 퀴즈쇼 펼쳐봤는데요. 호감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촬영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말레이시아 분들 20대가 40대 같이 보일 수도 있고 40대가 10대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말만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말레이시아 분들도 나이 가늠하기가 진짜 어렵네요. 10대 분도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떨지 제가 맞힐 수가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고 추측을 한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 사랑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팀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스 아이스. 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저희 블라이미의 고품격 퀴즈 토론쇼는 다시 돌아옵니다. 안녕.